그러니까 오늘 리플레이 피드백을 하다가 나온 팁은 이제 SA를 막을 필요가 없다 는 거거든요. 상대방이 SA를 지르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, 예상을 했다. 이제 여태까지 격투 게임을 했던 버릇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고 이렇게 퍼니시하는 요런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잖아요. 근데 이제 저 게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가드를 하면은 드라이브 게이지가 조금씩 깎이거든요. 내가 이거를 막지 않고 패링을 누르고 있으면은 드라이브 게이지를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. 그쵸?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이만큼 회복이 되거든요. 경직차는 똑같거든요. 봐봐요. 내가 그냥 막았을 때 이게 33이거든요 경직차가. 근데 내가 패링을 했어요. 그래도 똑같거든요 경직차는. 그러니까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러쉬 콤보거든요. 이걸 막고 나서 누크가 뭐 이런 식으로 콤보 많이 넣잖아요. 좀 센센 콤보 SA를 막고 나면은 이거를 패링으로 막고 나면은 더 쉽게 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왜냐면은 더 쉽게 발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 게이지로서도 이득이고. 보시면은 내가 이거를 막은 다음에 드라이브 게이지 이걸 드라이브 러쉬를 하면은 총 한 칸이 달잖아요. 왜냐면은 패리 발동하는데 0.5칸, 그 다음에 러쉬를 발동하는데 0.5칸이 들기 때문에 총 한 칸이 드는데 패리로 막고 나면은 패링은 이미 발동을 했기 때문에 러쉬를 발동하는데 0.5칸밖에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게이지로서도 되게 이득이 엄청 큰 테크닉이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잡기 SA는 안 됩니다. 잡기는 뛰셔야 돼요. 이런 타격 계열 SA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. 저도 버릇이 안 됐는데 이 패링으로 막고 러쉬에서 패자. 이거잖아. 이게 최대 데미지일 거 아니야. 와 미쳤다. 6690. 와. 그러니까 러쉬에서 맞춰서 플러스 4 이득, 퍼니쉬 맞춰가지고 플러스 4 이득을 이용한 콤보를 만홍도 있다는 거를 오늘 발견했습니다. 자 봅시다. 뭐냐면은 똑같이 막아요. 패링으로 막고 강발치고 비강손하고 다시 일반적으로 요렇게 때리면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러니까 러쉬 강발, 러쉬 디강손, 그 다음에는 이제 중 디강손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은 만홍에드게도 5529라는 데미지를 SA 맞고 줄 수가 있습니다. 까지가 오늘의 팁이었습니다.